이런 제품들. 이게 참 마이너한 제품들인데 퀄리티. 누가 쓰겠는데? 이게 컬렉터 아니면 비비탄이 나가는 거긴 하겠죠. 아니 모형 아닐까? 모형. 비비탄이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형이지 싶은데 이런 것도. 모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철이 아닌가? 철이 맞나? 완전 쎈 강철인가? 느낌이. 리얼 쇠땡이. 완전 쇠 같은데. 스틸. 어, 풀 스틸. 아, 만져보니까 철 같지가 않던데. 그 철이라기보다는 약간 그거 같았어요. 그 탱크 장갑재 같았어요. 진동되는 리얼 그냥 쇠땡이. 어우, 잠깐만 찍어줘. 어우, 땡큐. 어우, 무게가, 무게가 장난 아닌데, 이거. 오우. 이 작동형은 아닌 것 같아. 더미로. 아, 이제 그, make it easier. 아. 어, 작동이 되나 보네. 이게. 매거진 넣고. 어, 아, M4 탄창이 있구나. 아, 쉐쉐. 어, 여기 M4 탄창 안에. 그 M4AR 탄창이 저기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연사탄재 땡겨서 비비탄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다. 어, 이게 이 제품. 그 어제 본 거. 이런 것들도. 모델분 찍고 있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어, 바주크퍼. 실제로 이거 쉘 같은 거가 들어가서 안에 넣고 비비탄이 나가는 방식. 뒤쪽에서 넣나 보다. 맞아, 얘 한 게 미친놈인 것 같다. 성공한 모습도. 어, 이것도. 어. Vietnam War. 예. The boss. 예. Is M. 아, 오케이. 예. Sparrow. M. Sparrow. Alice. M. 예. MK18 모드체로. 아, 이거 베트남전에서 썼던 건가? 어, 막 돌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이쪽에 나가. 재현이 엄청 잘 되네. 오. 뭐. 어, 쉘. 이거 탄 넣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어, 20mm. 오케이. 리얼 슈팅 비비 방? Yes, of course. 아. I show you video. 어, 이것도. You can go with. PAF. I'm follow this. Yes. And video. Yeah. That's here. You know, so here. 아,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아. 네. 아. 오, very interesting. But I don't want you here shoot. You know you reload 5 minutes. 아, shoot. 네, 네. 오, 신기하네. 근데 또 실제로 작동이 되는 거네요. 단발색이. 조금 안쪽은 3D 프린트. 네. It's very cheap. 네. 아,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스타일. Yes. 네. 뼈나. 네. 아니면 잘 돼있다. 안쪽은 3D 프린터로. 아니면 뭐 세영이 형이 카메라 들고 있어요. 근데 저기 들어갈 때 딱히 예. 아, 예. 셰셰. 예. 누가? 아 이거 이 사진 아까 그거 PAF 매장인데 이 사진이 제가 한국 분이 코스프레 했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일행 분이 얘기를 하던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제품을 뭐 그분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지. 이쪽 부스 전체, 한쪽 부스 전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PF 모델 중에서 이런 것들. 작년에는 부스가 엄청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 이런 거는. 아니, 총기분에 60초 컷 안 된다, 이거. 48초 컷 가능합니다. 이거? 네 부대에서 샀던 거가? 아니, 이거 군대에서 만져봤어요. 아, 그래? 간이 분해면 48초면 가능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총 이쁜 거 같아. 그런 것들. 만져볼 수 있게 돼 있네. 실제로 오면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해요. 네. 아저씨분 만져보고 계시네. 하나 싸보고 가자. 이런 거 그 갓게임 시작지 하나씩 박아놓으면 재밌겠네. 어. 사진 하나 찍어줄래요? 아, 사진을 사진을. 내 서면 좀 찍어도. 저 앞에서 찍어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에스롱이라는 회사인데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팔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기 보이는 목재로 된 스나이퍼 이렇게 요거 강화 기어박스. 그러니까 기어박스 전동건도 만들어 팔고 스나이퍼도 만들어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기 스나이퍼 그런 것도. 이분 매니저는 제가 2016년도부터 봤던 분이에요. 2016년도부터 봤던 분인데 네. 현장에서 판매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 스나이퍼 옵션들. 요거 많이 봤다. 전동건 옵션들부터 해가지고. 맞네. 예. 이런 식으로. 아홉 바렐. 긴 거. 스나이퍼요. 그런 것들. 쭉. 요거 예전에 샀었어요. 이거 글록. 카빈 키스는 아니고 이게 무슨 키스야 되나? 밑에 탄창 꽂고 하는 거. 요거 색깔별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나 샀었어요. 샀는데 이거를 누구를 드린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이렇게 3D 프린트 형태로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내구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은 요게 주물인 이거는 뭐야? 뭐 그냥 이렇게 사출로 아니고 이거 찍어낸다고 하죠. 이게 무슨 방식이더라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스나이퍼 바디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퀄리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쓰기 좋은 스나이퍼. 여기 가격대가 30, 40 좀 비싼 거는 뭐 50, 60도 가는데 그렇게 뭐 퀄리티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여기는 에스롱 부스. 아 에스롱 부스 맞은편에 이거 데닉스 부스가 있네. 요거는 뭐 솔직히 이런 거는 취향 문제가 커서 네. 네,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칼 보소. 이런 도끼. 야 이런 도끼는 그냥 막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걸어놔도 못 가져간다니까 이거.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가져가려고? 총에 도끼 달린 거. 누가 봐도 장난감인데 못 가져가. 이거 도끼가 아니라 총입니다. 총에 도끼 달달아. 아 그런 거. 이런 식으로. 가격은 또 한 20만 원. 근데 5천 달러로 돼 있는데 행사라서 아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요건 4,800, 요건 5천 달러, 20만 원 정도 하네요.
그거 16만원 이런 거 사서 저거 캐리어에 넣고 가면 걸리겠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서 캐리어에 넣고 간다는 생각. 아, 이거 8,500. 이거 비비탄 나갈 거예요. 비비탄. 비비탄 나가거든. 요런 거는 사서 가져갈 수 있겠다. 요런 거는. 맞지? 비비탄 나가는 거 봐. 비비탄 나가지 않을까? 저번에 비비탄 나갔던 거 같은데. CO2로 해가지고. 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스는 항상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약 주머니 안에 비비탄 넣고 한 팀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죠. 뭐 천발씩 들고 다닙니까? 얼마나 쓸라고. 아, 이런 거는 대만 달러로 2만 달러거든요. 80만 원 초반이네요. 80만 원 초반. 앵그레도 안 넣어. 이 정도 80만 원 초반. 근데 이게 배송을 이 완제 형태로 가야 돼 가지고, 야, 국내에서 배송하면은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요거는 12,800원이니까 요거는 한 60~70만 원이면 한국까지 사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17,000 대만 달러. 17,000 대만 달러. 그리고 아, 리볼버.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 제 취향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수류탄 2,700달러. 10만원 정도 하네요. 조금 더. 이거는 가격대가 안 붙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제가 이거 들고 게임 뛰었죠. 요거는 M16인데 이게 퀄리티가 엄청 안 좋거든요. 바디 퀄리티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모델건이었나? 아닌가? 그냥 모형인가? 아무튼 외형 퀄리티는 바디 퀄리티는 그냥 진짜 뭐 그래요. 그렇긴 한데 이게 아마 모형건 비슷한 뭐 그런 형태 아닐까요? 비비탄이 발사되고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데닉스. 컨셉은 확고한 부스예요. 아, 안녕.